그런 생각을 해봤답니다. 선생님, 제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리차드 기어처럼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동건? 그렇게 개성 있는 작품을 좀 찍어 놓고 세상 속에서 딱 그렇게 각인을 해주고 그리고 딱 훌훌 털어버리고 또 공부하러 들어갈 것 같아요. 왜냐면 마을에서 살면은 아무래도 그 하나만 공부만 하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. 복잡해지니까. 가계도가 복잡해지니까. 제가 혼자 있으니까 가계도가 간단 명료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. 당신 그거 하면 안 돼요. 대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. 아유, 벌써 물부터. 아, 물이 이만큼 해왔는데 없다. 아유. 예? 밥을 적을 때 반찬을 공략을 해야 돼요. 반찬은 뭐예요? 보리밥은 손에 먹어. 반찬을 공략해. 반찬. 여기다가 제가 무칠 때 바질을 좀 넣거든요. 작년에 바질이 좀, 그 여러분들, 그, 피자 같은데, 아니면 스파게티 같은데, 바질 좀 넣잖아요. 저는 생바질이 좀 있거든요, 여기에. 예. 넣더만 그 바질 향이 확 올라오네요. 아유, 맛있어요. 바질. 땡초에 땡초. 땡초. 다시마를 빼가지고 이런 걸 다 빼고 사는 게 아니고 끓일 때 그냥 다 넣고 끓여가지고 먹을 때 그냥 빼고 먹으니까. 아, 진짜 시원해요. 국을 자기 끓이면 많이 못 먹잖아요. 저는 진짜 삼삼하게 끓여요. 진짜 된장 조금만 넣고 뭐 끓여요, 그냥. 오늘 여기다가 표고버섯 가루 좀 넣었어요. 그래, 배가 좀 차고. 저도 보면 위가 큰가 봐요. 일반 사람들보다는. 많이 먹어야 되는데, 또 많이 줄이니까, 그래도 이제 야채 종류는 많이 먹어야지. 그래도 좀, 포만감이 있더라고요. 근데 안 하면은 너무 허전해요. 너무 작게 먹으면. 사람이 허덕대게 되고, 자꾸 이러면 안 되니까.
그 밑반찬인데 무 오그락지 무 말랭이 요거밖에 안 넣어가지고 아껴 먹어야 돼요. 매실 매실 진짜 맛있어요.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고추장이 무슨 안개가 너무 웃겼어요. 여기가 바뀌니까 아, 비 오잖아요. 그럼 안으로 또다 들어와요, 비가. 엉망이 돼요. 그러면 이제 또 비가 그치면은 또막 닦아내고 이제 또 저의 자리를 찾거든요. 자연한테 뺏기는 거야, 일종의 말하면. 근데 장마철에 막 일주일씩 막비 오면 저도 지친답니다. 아, 매실 너무 많아. 초콜릿. 아, 매실아. 매실 너무 맛있어. 블루베리를 따놓고요. 좀 들익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뒹굴뒹굴 놔둬요. 그럼 굉장히 달콤해져요. 숙성이 된다고, 숙성. 배불러. 더 먹으면 욕해요. 하도 무거운 걸 드니까 팔 힘이 좋아져 갖고 완전 아저씨 팔뚝이 거의 아저씨 팔뚝이 돼버렸어요. 아저씨 팔뚝. 싸움하면 앉을 것 같아. 싸움하면 확 잡아버리면. 먹고 나니까 그만 주워 먹어. 불이 널어놓은 거를 쟤들이 쌍까치 하고 비둘기 와가지고
보셨죠? 산이 산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. 이렇게 한계정국이랍니다. 비 올 때는 농부들한테 휴가철이죠. 휴가철. 밭에 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딱 밥 잘 챙겨 먹고 마음 공부하고 있으면 되죠.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비 올 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햇빛을 못 쬐면 우리의 그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거든요.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요. 햇빛을 못 받으면. 그 뼈 조직들도 햇빛을 받아야 튼튼해지고 야물어지는데, 제가 아는 분이 나이가 이제 60을 된 것 같은데, 그렇게 방에서 이렇게 쪼그물거리고 움직이는 것도 잘 안 하시고, 햇빛을 잘 안 쬐시더라고요. 밖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. 60인데, 거의 뭐, 이빨 같은 게 다 빠졌더라고. 면역체계 다 무너진 것 같아. 그래서 그 자연의 흐름대로 가는 거, 사람이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척도예요. 햇빛이, 햇살이 내리쬐면 햇살도 맞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. 아니 병 걸리고 저기 뼈에 그 골다공증 쪽 오는 것도 낫잖아요. 햇살이 주는 혜택이 더 큰데, 꼭 그 대낮에 오존층 파괴돼서, 뭐, 피부암 유발한다는 둥, 어쩐다는 둥, 뭐, 완전 꽁꽁 싸매라는 둥, 막 이러니까,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냥, 그 적당한 햇빛 쐬는 거 좋은 것 같아요. 뭐, 얼굴 조금 선크림 바른다, 바르고, 뭐, 좀 팔뚝 같은 거 좀 내놓고요. 좀 쐬면 어떻습니까? 팔 쐬고. 아, 좀 잠깐잠깐 쐬고.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험신 사람한테 이로운데. 그것이 안 좋은 것만 너무 부각이 돼버리니까 좋은 거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아, 저는 뭐, 뭐 언제 뭐 얼굴에 뭐, 선크림 바르고 제가 살았겠습니까? 근래 한 1년 전인가 누가 선크림을 좀 주길래 뭐, 되게 낮에 심하게 더울 때만 조금 바르고, 그래 해도 모자나 쓰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 되니까. 그래 해도 사람 자체는 훨씬 건강해져요. 그래서 가장 몸이 무너졌을 때 몸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.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. 동물들이. 동물들이 죽을 때는요. 사람은 추하게 막 늙어가지고 막 가잖아요. 병들고 그 생로병사 사고가 확실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서 태어나고, 늙고, 병들고, 죽는 게 뚜렷한데, 짐승들은 안 그래요.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거든요. 그냥 거의 늙지도 않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탁! 이쁘게 가요, 가도. 이렇게 강아지나 이런 거 키워보면은.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너무 관리해서 막 사람처럼 키워버리면은 막 늙고, 막 개들도 당뇨도 걸리고, 막 병도 걸리는데, 그렇지 않고 야생대로 키우는 애들은요. 빨리 회복되거든요. 그래서 사람도 병이 들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, 자연으로.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 산으로 돌아가는 뜻이 아니고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라는 뜻이죠.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라는 거. 천연식, 자연식을 먹고 햇살을 맞고 우리가 시멘트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평생 진짜 꼼짝도 안 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흙 한 번 안 밟잖아요. 그 내가 아는 사람, 그 병든 사람도 흙 한 번 안 밟아요. 예. 그것도 건강한 사람들 등산도 하고 막 산도 타고 하는 거지.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시멘트 위에서만 살다가 사는 거죠. 그것이,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말을 하죠. 자연, 우리가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자연, 그리고 흙. 그리고 바다, 바람, 태양, 자연에 준 물, 자연에 준 공기, 좋은 공기. 이런 것들을 아직은 쓸만하니까
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부터라도 덜 자연을 오염시키고 그런 것에서 자꾸 가까워져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본답니다. 아, 저 승주는 예, 자꾸 자연을 닮아가고 싶고요. 자연 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고 하고요. 예,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답니다. 지금 아직은 심한 비가 오진 않는데, 이제 산까치라든지 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요, 비가 또 많이 쏟아질 듯 해요. 혹시나, 겨울, 꿉꿉하고 비 많이 올 때는 아무래도 정말 위생관리라든지 먹는 거 정말 신경 잘 쓰셔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하시고, 겨울 장마 시작인 것 같은데 힘들지 않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송주였습니다. Yeah. 잘 먹었습니다.